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입니다. 잘 계셨나요? 요새 이제 김장도 다 끝내고 겨울 좀 준비 마무리하고 이렇게 차 한잔의 여유를 가져보는데요. 안에서 밖을 보니까 이제 황량한 맛 남았어요. 이제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돌아왔죠. 이렇게 아늑하게 앉아서 들여놓은 화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 손이 가야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꽃이 폈어요. 예쁘죠? 아,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또 구독자님 축복님께서 이렇게 편지와 맛있는 빵을 보냈어요. 아들 고등학교 지방으로 가고 딸 대학 들어가는 것 때문에 자주 못 온다고. 아, 너무 감사하죠. 그냥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거는 우리 처음서부터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조미선님 김해계시는데 또 이렇게 또 맛있는 옥수수 빵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냥 옆에 계셔도 감사하고 제가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받게 되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예쁜 커피잔을 보내주신 우리 김선미 선생님 잊지 않고 그 커피잔에다 잘 마시고 있어요. 아, 이렇게 여러모로 저를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멋진 지인이 주신 약혼으로 아주 맛있는 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약혼은 큰거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이걸 깠어요. 껍질을. 이 400g이 넘는 것 같아요. 이게 커요. 그리고 양파 작은 거 하나. 이게 정말 아주 달짝지근한 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에어컨을 쓸어줄게요. 양파도 썰었어요. 소금은 반 스푼. 부침가루는 3큰술. 이게 옥수수 전분이거든요. 이게 마트에 파실 거예요. 옥수수 전분 3큰술. 물은 이렇게 부어가면서 물한컵 들어갔거든요. 예열된 후라이팬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간단하게 약혼 전을 해봤는데요. 간장 소스는 간장 2스푼에 식초 1스푼. 새콤하게 찍어 드시면 이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건강 챙기시고 다음에도 새롭게 뵙겠습니다. 사랑 감사합니다.